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29,600원, 3만원 요 자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고, 이 대형주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급에 의해서 추세 추종 매매가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가 여기서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움직여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자, 크게 놓고 뭐 요렇게 이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매집이 들어왔던 중요한 이런 자리가 이제 기준이 될수 있겠죠. 그럼 하단에서 매물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쌓여있던 이런 매물 권역은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 내부자들에 의해서 매집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매수 밴드를 한번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많은 이 매물대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가 그 뭐랄까 이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럼 그 저항 구간 이후에 지금 요 자리에서 이 3,500까지 빠지면 이거는 바닥이 찍혔다 봐야 됩니다. 이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서 요렇게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 등락을 거듭하고 결국 치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만 원대에서 두 배수가 이제 2만 원이 되는 거고, 2만 원이 되는 거고, 2만 원에 또두 배수가 4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런 지지 형태, 저항 형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 또 지지 형태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지지 형태 이후, 지지 형태 이후, 요렇게. 고가 권역에 요건 이제 이익 실현 물량. 그죠? 요런 이제 움직임 나타났고. 결국 이 4만원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 중량 가격대가 이제 29,600원, 요 자리를 했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시세를 노리지만, 꺾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급락 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각을 이런 식으로 펴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투매가 거래량이 이렇게 튀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서 자리 잡았던 이 물량, 이 물량은 실질적으로 매도에 대한 물량도 맞겠지만 누군가에 의한 매수에 대한 물량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바뀐 자리라는 거예요. 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밑에서 누가 잡았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자리를 본다면 기관이 매도로 일관하던 이런 자리에 대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시세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가 빠질 때 또다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지금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추세 추종으로 요런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평균적인, 자, 여기 요 파동 안에서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상당 부분 하단에 가격적인 부분을 매겨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요 정도가 중심 가격이거든요. 27,000원 자리가. 그러니까 결국 요런 자리까지 지지가 되고 넘어가는 추세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밑에서 이 27,000원 자리에서 잡아주고 난 다음에 기관이 그걸 또 냄새를 맡고 올려주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자리는 기관이 들어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통 물량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냥 지금은 추세 추종으로 여기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중요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반등폭이 나타나서 여기 앞에 있던 이런 35,000원대 단기적인 고가 권역까지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수급 주체 세력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